다 이태은 사진과 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젊었을 때 산에 다니는 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악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월간산을 정기구독 신청을 하고 매달 그 월간산을 보면서 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 20년을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산이 심심하다, 산에 다니는 게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구입한 게 카메라였었습니다.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산을 다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는 이게 좀 산에 다니는 게 힘들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트레킹을 하게 되고 또 걷기 길을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게 되었고 사진 찍을 기회도 많이 생기고 또 여유가 생겨서 이제 사진에다가 글을 붙여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쯤에 보니까는 글이 한 50편 정도 준비가 돼 있어서 그때 생각을 했죠. 이게 여기다가 좀 더 급히면은 책을 한 권 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 책을 내기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진은 모든 사람이 있는 장면을 모든 장면을 그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찍고 싶은 것만을 잘라서 찍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잘라서 찍는 것을 우리는 고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찍고자 고도를 잡았을 때는 틀림없이 그 고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는 그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표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유입니다. 사진을 그렇게 은유로 찍다가 보니까 거기에 글을 달게 되었고 그 글도 그 사진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것도 그 사진에 맞는 은유가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진과 글을 모두 은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책 제목을 은유에다가 고쳐서 그거를 은유로 말하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결국은 사진도 은유고 글도 은유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2년 전에 처음 이 책을 내려고 계획을 했을 때 우선 생각한 게 제가 책을 1년마다 3년 내에 3권을 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사진과 글을 가지고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해서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책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은 일단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계획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고 큰 것들을 가지고 에세이 형식으로 책을 한번 내려고 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느끼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느끼고 생활하고 배우고 생활하고 하는 것은 결국 터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에세이 책의 컨셉은 터득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이때쯤 아마 책이 출간될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그동안에 역사 유적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점인데 우리나라에는 유적들이 사소한 유적들, 사소하고 알려지지 않은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역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숨겨진 유적들에 대해서 숨어있는 그런 어떤 사소한 얘기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거를 대중들에게 발표하고 싶어서 세 번째는 역사에 관한 책을 지금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아마 후년쯤에 그 책이 나오겠죠. 이런 계획이 좀 어떨지 어떻게 과도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첫 번째 계획을 성공을 하고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획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좀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 작가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 작가님들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살면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은 가족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된 인연이 동창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늘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들하고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동기들이요, remember forever!